원한 격정과 환희의 분출인 양, 답사인군 대원들이 터치올리는 만세의 함성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기치를 높이드시고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창조하신 백두의 전통은 우리 형령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승장구하여 올 수 있게 한 무한한 힘의 원천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며 행군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았는지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살며 일할 때 이 세상에 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정으로 기운차게 오르는 답사인군 대호에는 당의 품속에서 주청명력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청년 소녀들의 기백과 열정이 영소중쳤습니다.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인 백두산에 오른 우한한 격정과 환희의 분출인 양, 답사인군 대원들이 터쳐올리는 만세의 함성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가에 끝없이 미아리쳐갔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의 행군길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청년 학생들의 씩씩하고 강렬한 모습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